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2019년 1월 4일 금요경마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하지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시고 황금돼지 기운으로 행복과 재물을 모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금요일은 제주 경마 휴장으로 인해서 부산 경마 총 13개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 부산 경마는 역시 연말 그리고 휴장 이후 흐름답게 정말 다수의 경주에서 이 복병마의 선전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예측 범위 벗어난 마필들이 대거 입상을 하는 그런 패턴 흐름 이번 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어려운 흐름에 맞추어서 저희 리빙TV 경마방송의 핵심 포인트죠. 매경주, 자, 복병 전략까지 낱낱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최성진 위원, 김지영 위원, 백동일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네, 2019년 첫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안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자, 올해 첫 번째 경주 부산 1경주가 되겠습니다. 안말 경주고요. 최단거리 레이스. 최근에 꾸준하게 힘들어차 가는 면모 이번에 그 변화의 타이밍이 도래한 마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전기 유해졌고 경주 여건도 상당히 좋아진 마필이 여럿 눈에 띄는데요. 자, 이 부산 1경주는요. 지난주 맹활약을 했던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1경주 2019년의 첫 경주가 되겠네요. 제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볍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1000m 경주가 되겠고요. 안말 한정 경주. 그렇다 보니까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주 조건이 좋아지만 4번 한라황후 가장 먼저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11번 게이트였고요. 그 전에 8번 게이트였죠. 외곽 게이트 불리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선두권에 가세를 했었던 전력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 경주에선 인코스 1, 2, 3번 게이트 안에 선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말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모처럼의 편성 호기를 만났다. 4번 한라 황후의 선전을 가장 먼저 기대를 해보겠고, 자, 최근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주로가 좀 무거워졌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거리를 줄여서 내려온 말들의 활약이 상대적으로 돋보이고 있습니다. 5번 미스펙터, 직전 경주에서도 꾸준한 끈기 속에 1300m 3위를 차지했던 전력이고요. 이번 경주 인코스 들어와 있고 5번 게이트면 인코스라고 봐야죠. 거리 줄어 내려온 상황에서 훈련 시에 힘이 찬 모습은 뚜렷합니다. 5번 미스펙터의 선전. 여기에 3번 어메이징 위너 선입권에서의 끈기로 밀어붙일 수 있는 말이 되겠고요. 6번 투투파이어 역시 데뷔전은 조금 느린 흐름 속에서 오히려 고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차라리 빨라진 흐름이라고 한다면 6번 투투파이어가 힘 붙어가는 걸음을 속 시원하게 자신의 주폭을 다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복병까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은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의 선전 가능성 높게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5번 미스팩터라는 말, 그 다음에 3번 어메이징 위너 이 두 마리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합니다. 5번 미스팩터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번 경주 함께 출전하는 아모리스라는 말과 충돌하면서 출발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판단이 되고 정상 출발이라면 버틸 가능성 충분한 말로 판단하고 3번 어메이징 위너 이 말도 역시나 직전에 외곽 전개에 불리했음에도 경쟁력 보여준 만큼
다시 한번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복병으로는 10번 아모리스라는 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말은 스피드가 매우 뛰어난 유형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행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던 것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11월 달엔 심한 오버페이스를 했고 직전 경주는 주행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직전 주행 신사 모습을 봤을 때 이제 교정된 모습, 선입 전개 가능성까지 보여준 만큼 도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굉장히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되는 말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9번 라운 RS라는 말입니다. 편성상 스피드가 앞서 있는 말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내척으로 갑자기 기대면서 출발할 때 충돌을 강하게 했습니다. 바로 말씀드렸던 5번 미스 팩터란 말과 함께 충돌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굉장히 전개도 꼬이고 외곽 전개를 했습니다. 말 사이에 끼어가지고 결국엔 4코너 돌고 뒤로 밀려버렸는데 이번 경주 줄어든 거리라면 앞선 버티기 스피드가 앞서 있는 만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9번 라운 RS 언급 안 해주신 이유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매우 아쉽죠. 미스펙터하고 선행 경합 끝에 저는 9번 라운 RS가 무너졌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말 데뷔 전부터 인기 많이 모았었던 말이에요. 저는 한 번도 추천드린 적이 없습니다. 직선에서 발을 바꾸지를 못해요. 발 바꿈을 직전 경주에 1300m 출전해서 유명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발을 바꿔줬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보통 발을 바꾸는 이유는 좀 주폭을 좀 시원시원하게 넓힌다. 아주 편안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주폭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른쪽 다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 만큼 주폭이 시원하지 않았었던 모습이 영 마음에 걸립니다. 1000m에서 직전처럼 그렇게 느린 흐름이었으니까 발 바꿀 시간이라도 있었지 1000m 이 빠른 흐름에서는 발 바꿀 시간조차 없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과잉기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백정윤 위원님의 설명도 정말 공감이 많이 가고요. 최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참고를 해봐야겠네요. 하지만 이번 경주는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저는 동의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한라웅호 같은 경우는 두 번의 경주 상대도 강했었고 전개가 아쉬웠었어요. 주행심사와 잠재력의 모습 이번 경주 유감없이 발휘할 거라 믿고 있고요. 6번마 투투파이어가 데뷔 전 페이스 자체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 동의를 하면서 이번 경주 변화 가능성 그리고 5번마 미스펙터 줄어든 거리 그리고 3번마 어메이징 위너까지도 모두 일치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좀 강하게 응원해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4번 한라왕후가 앞서 이제 김정희 의원께서는 안쪽이니까 선행을 무난하게 나설 것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한라왕후 자체가 꼭 선행이 아니더라도 기승마필이 있다 할지라도 한 두 번째 정도만 자리 잡아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4번 한라왕후는 사실 강선행마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죠. 다만 이번 편성에서는 충분히 본인이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안한 편성을 만났어요. 외곽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5번 미스펙터 정도와의 경합이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4번 한라왕후가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선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뿐 따라가도 되는 말이라고 저 역시 백동일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부산 1경주의 포인트는요. 4번 한라왕후가 당일 많은 인기몰이를 할 텐데 과연 편하게 선두권을 장악해 낼 수 있는가가 가장 레이스 흐름과 결과의 물에 영향을 주는 포인트가 되겠죠. 5번 미스펙터가 은근히 빠른 말이고 또 주행심사 때 선두권을 장악했던 순발력을 보였던 말이 7번 파이널 윈드, 9번 라운 RS, 10번 아모리스 등도 내재된 스피드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은근히 이 선두권이 난타전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4번 한라왕후는 직전에 외곽 게이트 불리함, 시종 사열 외곽 돌면서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서도 제법 끈끈함을 보였던 말이기에 이번에 게이트 안쪽 굳이 선행을 나서지 않더라도 경합을 심각하게 하지 않고 차분하게 내측에서 이선 전개를 해준다라면 입상 기대치는 있어 보이네요. 5번 미스펙터는 직전에 출발을 추돌 여파로 초반 전개가 좀 꼬인 부분이 있었죠. 밀어 선입 경합으로 했고 무너지는 공식이었죠. 이번에 좀 더 스무스하게 4번 한라왕후와 함께 이 선두권에서 전개를 수월하게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기에 실전 변화 기대치가 높은 말로 5번 미스펙터 다시금 강조드려봅니다. 그렇죠. 여기에 3번 어메이징 위너도 직종 외곽 게이트 분리함 시종 외곽을 크게 돌고도 1300m 3착을 했던 말 이번 게이트 안쪽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경주 여건과 전개가 수월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3번 이 어메이징 위너까지
재차 강조를 드려봅니다. 네, 부산 일경주 암말 레이스는요. 거리 코스 안쪽 들어왔고요. 초반 수월하게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가 가능해진 실전 분할치 높은 말이죠. 4번 한라 황후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경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3세마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앞전 경주 2경주와 분할된 3세 미승리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액면으로 보여준 능력상 한두의 인기마가 한두의 능력마가 우뚝 서 있는 가운데 이 도전권들이 상당히 다수가 부각을 받는 경주인데요. 한마디로 강축의 후착잡기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과연 이 경주 어떻게 풀어주실지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3경주는 제가 풀이해드리겠습니다. 12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에 무엇보다 직전 데뷔전에서 좋은 스피드를 보였던 잠재력의 마필 다시 한번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구도로 판단이 되고요. 후차권에서는 다소의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실전 변화가 크지 않은 마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더 전개에서 유리한지 누가 더 보여줄 거림 있는지에 대한 꼼꼼한 상대 비교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구도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강조드릴 수 있는 마필은 분명하죠. 데뷔전 1300m에 도전을 해서 스피드를 보였던 9번마 서부킷입니다. 주행심사부터 워낙 발군의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뷔전 당시에도 많은 인기를 끌었던 모습이었죠. 초반에 가벼운 추진 속에 선두권을 나섰고 코너까지도 중속을 보이면서 여유 있는 스피드를 보이면서 종반까지 이제 1300m를 2위권으로 통과를 했어요. 데뷔전을 1300을 치르다 보니까 종반의 여력감 자체는 아직 힘이 덜 차 있는 모습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 구도는 거리가 1000m죠. 상대들이 데뷔전에 뛰었던 상대들보다 굉장히 더 약해졌습니다. 좀 더 훈련 시 빠릿함을 보여주고 있는 9번 서브캣은 상대와 거리에 대한 그리고 잠재력에 대한 요건에서 이번 요리 확실히 앞서 있는 전력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의 압축이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안쪽에 있는 3번 뷰티풀 마리라는 마필이 우선 눈에 띄는 구도이기도 하죠. 주행심사보다는 데뷔전 좀 많이 뛰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중앙에서 발주를 받고 나서 혼자서 자리를 못 잡고 외선을 돌았었는데 차분하게 선입을 따라가면서 코너 쪽에선 안으로 들어가고 예측을 파면서도 꾸준하게 주폭을 보였던 전력이기 때문에 게이트 조건이 좋아진 또는 훈련 시 가벼웠던 모습을 유지해줬었던 3번마 뷰티풀 마리는 좀 더 높은 평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바깥쪽에 있는 8번 영광의 포스와 7번 대로의 꿈이 이 2두의 마필을 깨줄 수 있는 복벽권의 세력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8번 영광의 포스는 데뷔전 자체에서 시종 몰아서 뭐 채찍까지 대면서 붙여보려고 했었는데 좀 흐름에 좀 밀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죠. 우선 6조에서 4조로 이적을 하면서 휴양을 다녀왔던 마필입니다. 뭐 특별하게 변경은 크지 않았었는데 재검 때 모습은 데뷔전 때 보였던 모습들보다는 충분히 스피드와 중속과 변화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전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7번 대뢰의 꿈이란 마필은 데뷔전 1300m에서 보여준 걸음은 전혀 없죠. 흐름을 못 쫓아가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이번 경주는 거리가 1000m입니다. 분명히 이 마필은 주행심사 당시에는 보여준 스피드감이 있었던 전력이에요. 주행심사 당시에는 이탈이 상당히 빨랐던 무력치 선두권을 가담을 하면서 직선에서 의도적으로 모래를 맞추면서도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 7번 대로의 꿈이란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에 약해진 상대가 많지 않은 이번 구도 1000m라면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 자체에선 능력과 전개, 잠재력 우위에 있는 9번마 서브캣을 강조드리면서 압축이 필요한 구도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이번 경주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9번 서브캣의 스피드, 탁월한 스피드로 앞선 선행 한 바퀴 가능성 매우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번 대로의 꿈 같은 경우 직전 경주 사실 출발할 때 연말과 충돌해서 선입권에 붙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경주 훈련 모습 매우 좋은 만큼 선입 전개 후에 뒷심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되고 또 3번 뷰티풀 마린도 게이트 이점 최적 선입 전개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11번 리슨투미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스피드가 좋은 유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직전 경주는 최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으로 사실 초반에 발주 스타트 자체는 매우 빨랐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외곽 게이트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결국엔 앞선을 보내주고 선입전개를 했는데 1300m 선입전개에 적응 못하는 모습,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줄어든 1000m에서 앞선에 9번 서브캔 놓고 따라가면서 버티기 가능성 저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11번 리슨 투미 제외한 이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리슨 투미란 마필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죠. 저희가 이제 소개드린 마필을 4두에 국한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5두로 잡아놓은 마필을 저 역시도 편성이 있기 때문에 리슨 투미를 잡아놓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좀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인 심사 당시에서 이제 선행을 나서긴 했었어요. 정말 이제 시종 몰아주면서 내 측에서 선행권을 장악해냈고도 직선에서 여력감이 크지 않았던 전력이 리슨 투미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전 1300m 외선에 자리를 못 잡았다 할지라도 뭐 스피드감을 보였다 할지라도 직선에서 구간에서 보여준 탄력은 전혀 크지가 않았고 무엇보다 이번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서브캣이 분명히 선행을 레이스를 주도해 준다라면 말씀드린 후차근한 마필들의 좀 전개를 풀어낼 과정 그 모습들이 좀 더 용이해졌기 때문에 직전에 뒷심 부족을 보여줬던 리슨 투미 거리가 줄었다 할지라도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 다시 한번 검증의 무대가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동희 위원하고 거의 유사하나 11번 리슨 투 미에 대한 의견은 저는 최성진 위원의 의견에 한 표를 던져 보겠는데요. 뭐 거의 다들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요. 우리 두 분 위원님이 모두 7번 대로의 꿈을 추천 마번에 선정을 해 주셨어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사실 7번 대로의 꿈이 뭐 데뷔 전 1300m는 뭐 1300이었으니까 뭐 무너졌다라고 하지만 1000m로 줄어든 게 그렇게 썩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선행을 나서지 않으면 힘들어 보이는데 여기 선행 대안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4번 빅 로드 이지 대로의 꿈은 이 말이 꺼야 되지 않을까요? 천년대로의 자마인데 4번 빅 로드 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주행심사 때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기록은 좋지 않습니다만 여유는 있었고요. 훈련 시에는 완성도를 제법 높여서 출전하고 있는 전력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셨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빅로드 이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장기적인 기대치를 봤을 때는 어느 뛰어줄 마필인 건 동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함께 뛰었던 마필들도 함께 상당히 좀 중요하게 판단을 합니다. 응원하라는 마필이 지난주에 이제 출전을 해서 단거리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나기도 했었는데 상대들이 조금 강해 보였다 할지라도 여력감 자체를 크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 말에 빗대어서 판단했을 때도 빅로드 이지는 선입권을 몰아가면서도 뭐 전체적인 힘이 붙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번 구도 훈련시 모습도 완성도가 좀 크다라고 느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강해진 상대들이 있는 이번 편성에서는 대비전 검증의 세력을 판단한 것이 좀 옳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실전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 마필들의 그 레이스에서는요. 갑자기 앞선을 장악해내는 그런 마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액면으로 보여지기에는 9번 서브캣이 직전에 1300m 거리 코스 이점에 편하게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 일순한 전력이지만 이번에 9번 서브캣은 외곽 게이트를 밀려났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 측에서 갑작스레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선행마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2번 투투 사이먼이에요. 이 말은 주행심사 때 모래 맞고 고개를 돌리는 악벽을 보였단 말인데 이런 말들은 어떤 그 전개 작전을 펼치겠습니까? 일단은 나가보는 거죠. 거기다 김혜성 기수가 선행 그 마필의 선행 능력을 끌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번 토트 사이먼은 이번에 트라이블 러깅 제갈까지 생긴장구 착용을 했고 병합으로 근성도 상당히 보강한 모습 속에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는데 자, 아무리 봐도 이번 토트 사이먼이 코스 이점에 아주 맘먹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 찬스로 보입니다. 일단 백동일 의원요. 이번 이 토트 사이먼 어떻게 평가하세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병권의 마필로서는 저희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어차피 백원 마필이 있었던 레이스 자체에서 전개가 밀리고 나서부터도 그래도 나름대로 끈기는 지켜줬던 것도 사실이고 김혜선 기수가 초반에 마필의 능력, 무엇보다 스피드를 끌어내는 능력을 탁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투투 사이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마무리 훈련 체크가 좀 필요한 판단이고요. 당일 상태에 따라서 복병의 가치를 논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희도 그 부분은 동의해 보고 싶습니다. 네, 부산 삼경주는요. 직전 데뷔전에서 선행 1순 1300m로 입상한 전력이죠. 뭐 게이트 밀려났지만 선두권 유리한 전개 가능해 보입니다. 9번 서부캣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특히나 복병 전력들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고요. 경주 거리 10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선두력의 강점을 지닌 스피디형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고요. 자, 레이스 흐름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과연 초반에 선두권 장악에 나서서 유리한 전개 가능한 말이 어떤 말이고 뭐 따라가며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말들은 어떤 말이 있을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번 2019년에 첫 번째 방송 추천 경주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마무리 방송 추천 경주에서 좋은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올 한 해 그 마무리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2019년에도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오늘 1월 4일 금요일 붙어서 이길 경주 부산 4경주입니다.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 시작합니다. 이번 경주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1000m 단거리라는 부분과 선행 성공 여부가 입상과 직결되는 말들의 누가 백중세를 누가 과연 깨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흐름은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 흐름을 쫓아가면서도 자신의 경주라고 보여줄 수 있는 대안 9번 위닝 어게인을 가장 먼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전력입니다. 9번 위닝 어게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아도 선입도 가능하다라는 전개 최강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말이죠. 흐름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선행만은 3마리 1번 다이노코어 5번 무페찰리 12번 배다리 뮤닝 보고 있습니다. 9번 위닝어게인의 상대적인 강점인 이 3마리의 선행말들을 앞에 내보내놓고도 충분히 따라가면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 강조드려 봐야 되겠고요. 1번 다이노코어하고 5번 무페찰리는 직전 경주 함께 뛰었었던 전력이죠. 12번 배다리 뮤닝까지 함께 앞선을 나란히 1열 횡대로 장악한 끝에 무페찰리가 가장 먼저 무너졌고요. 2번 다이노코어가 그 다음에 그리고 배다리 미닝이 버티기 4위까지 5위까지 하게 됩니다. 무리했던 전개 속에서 무너졌던 말들이기 때문에 이번엔 서력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에 점수를 줘야 되겠죠. 선행을 3마리 중에 성공해준다면 9번 위닝 어게인과의 합작품이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김재홍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김재홍 위원께서 언급하신 대로 그런 양상의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 저 역시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할 때 이번 편성상 또한 굉장히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판단되는 말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으셨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외곽에 있는 11번 치프타임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 말은 스피드가 매우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비록 초반 스타트 초속 자체가 그렇게 뛰어난 말은 아니지만 스피드가 매우 좋은 유형으로서 얼마 전에 뛰었던 1000m 경주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경주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1600m가 제가 판단할 때 썩 좋지 않았다라고 판단되고 다시 줄어든 1000m 경주 또 앞선에 빠른 말들 여러 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앞선이 자칫하면 경합을 펼쳐질 경우 11번 치프타임 충분히 추입력 발휘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1번 치프타임 추입력 발휘 가능성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가능성을 아예 제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렇다고 이 말을 추천권까지 가져가기에는 결정타 한 방이 부족한 말인 것은 분명하죠. 흐름이 빠르다라고 이미 앞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선이 경합으로 무너진다고 할지언정 선행을 나선 말 한두는 분명히 버팁니다. 선입권은 9번 위닝 어게인이 버텨주고 있고요. 혹시 3위를 염두에 두고 해주시는 말씀이라면 반대하진 않겠습니다만 저는 적극적인 추천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김정 위원님의 설명대로 레이스가 그렇게 풀려주길 기원을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분명히 질문을 드려야겠죠. 그럼 위닝어게인은 높게 평가합니다. 어찌됐든 너네들 선행 가라. 난 따라갈게. 앞에서 알아서 싸워주고 그 틈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가 위닝어게인을 가져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어요. 뭐 나머지 뭐 5번 무페찰리 거리 줄여 나온 다이너코어라든가 외곽에 있는 배드 미닝도 아예 1000m라면 무시는 할 수 없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마필을 왜 배제하셨는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요. 7번 킹 무브죠. 직전 경주 휘양 공백전이었습니다. 의도적인 휘양 다녀오고 나서도 김지영 위원께서는 이 마필을 중심으로 잡고 나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아임 유어 레몬을 질문을 하셨던 그 경주를 기억이 납니다.
당시 상당히 빨랐습니다. 게이트 이탈도 빨랐었고 레이스 주도권 가져간 이후에도 탄력이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휘양 이후에 이제 정상 출전 주기를 맞은 이번에 구도에서는 1000m라면 퀵무브는 여전히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해야 될 텐데 이 앞에를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승급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 얘기가 싱겁죠. 사실 이 말 같은 경우에는 피로회복 속도가 좀 느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첫 번째, 그래서 직전 경주에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공백이 있었어요. 긴 훈련 기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 덕에 훈련 시의 컨디션도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 모습 속에 출전했던 경주였고 이번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강해진 상대들에 대해서 경험도 필요하고요. 이 말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본인이 빵치고 나가서 직전처럼 빵치고 나가서 외곽 양옆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부대끼는 말이 없어야 잘 뛰더라고요. 실제로 5등급 승급전에서 바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 게 그 예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정도의 근성이라고 한다면 게다가 지금 이 말은 앞말이고 지금 제가 제시해드렸던 모든 선행말들이 선행선행말들이 순말들입니다. 기세에 눌릴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네, 7번 퀵무브 김지영 위원에게는 그 영화 제목에 이런 영화가 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마 홍상수 감독 영화 같은데. 자, 7번 퀵무브는 직전 경주는 그 편성도 잘 맞았고 게이트는 외곽이었습니다만 의지적으로 선행을 받아냈고 일순했던 그 전력이 있죠. 이번에 승급전 상대도 강해졌고 선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부분이 이번 경주 7번 퀵무브를 제외한 원인이다. 김지영 위원의 설명이었고요. 아무래도 9번 위닝 어게인이 흐름 빠른 레이스에 선입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또한 끈끈한 전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동안 스팟, 위대한 비상, 강편성에서도 현등급 4등급에서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편성을 따져보면 최근에 입상했던 편성보다도 이번이 좀 약해 보이네요. 5번 무패 찰리는 직전에 내 주로가 무덤이었어요. 무거운 주로를 고집하느라고 능력 대비 걸음이 들러왔죠. 그런 그 전개 미스 다시 한번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5번 이 무패 찰리였고요. 저는 3번 제너럴 여쭤볼게요. 이 말이 11월 16일 경주에서는 지나친 경합 외곽 무리한 전개로 무너졌고 직전에는 자 초반에 흐름 빠른 레이스 차분하게 힘한 배 제어를 하고 막판에 몰아붙였는데 이 직선 구간에서 다소 질로 막힌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주 날카로운 끝걸음에 여력을 남겼습니다. 자 이제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까지 장착된 말로 보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스퍼트를 할 수 있고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데 김지영 연료 3번 채널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번 편성에서 가장 뜨끔한 말 중에 한두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9번 위닝 어게인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이유는 다수의 선행마, 전개 자유이점. 3번 제너럴 같은 경우에도 왕년에는 선행을 고집했던 말이지만 직전 경주 내용으로 보면 추입을 했단 말이에요. 앞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줬던 추입력이었고 게다가 구전력 여파가 약간은 남아 있었을 당시였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더 상향평가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때 좀 무리를 했나요? 훈련 시의 걸음으로는 마무리까지 보기 전까지 현재까지는 글쎄요 썩 마음에 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 훈련 확인 후 당일 상태 체크 후 결정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부산경마 맹활약으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신 김지영 위원의 방송 추천 4경주 자, 올 시즌 방송 추천 경주도 스타트를 제대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일단 9번 위닝 어게인을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목석을 가려드린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4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세마, 12회마 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제 실전 경험을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는 어린 말들, 3세마들 간의 레이스입니다. 신마도 눈에 띄고요. 전반적으로 내재 능력 아직은 100% 보여주지 못한 말들이 대거 눈에 띄는데 과연 이번에 어떤 말이 경주 여건이 좋아지고 또한 그 전개까지 유리해졌는지 또 실전 변화 타이밍에 도래한 마필이 어떤 말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입니다. 작년 한해 리빙TV에서 처음 인사를 드렸는데 부족함에도 많은 성원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경마라는 스포츠는 사실 운이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시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역시나 통용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최고의 결과를 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시는 성원 생각하면서 항상 안 보이는 곳에서도 매주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도 좋은 결과로 결국엔 보답할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6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훈련 모습상 매우 직전 경주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심마 바로 8번 폭스 컬러링입니다. 모든 말이 사실 편성상 학관 능력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어린 말들끼리의 약편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얼마나 변화된 모습을 보이느냐가 키포인트가 될 그럴 경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이후의 훈련 모습상 컨디션 매우 올라오고 활기 넘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른 말도 사실 이번 편성에는 없다라는 판단이고 선행을 직접 나설 수도 있고 또한 앞선에서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번 편성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도전 가능한 말들 사실 몇 마리로 압축이 가능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편성상 상대적으로 스피드가 앞서 있는 앞선에서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말 바로 9번 천상오름입니다. 여기에 또한 외곽으로 밀리긴 했어도 선입 전개 후에 뒷심발이 약편성이기 때문에 강하게 입상 도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곽의 10번 부산매지 마지막으로 직전에 서두르면서 완전히 무너지긴 했지만 차분한 전개라면 추입력 좋은 7번 소중한 선물까지 도전이 가능한 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달라진 모습으로 잠재력 보여줄 8번 폭스컬러링을 중심으로 위에 언급한 말, 도전 말들 중에서 현장 컨디션까지 잘 고려해서 압축해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보는 추천 경주입니다. 네, 최상진 형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남다른 각오, 올해도 좋은 활약 저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마필들, 정말 저는 처음에 최상진 형님께서 이 경주를 잡으셨다길래 왜 이렇게 어려운 경주를 잡나? 좀 왜냐하면 걸음의 변화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마필들을 잡는 것은 저희도 어렵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 경주를 잡으셔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셨나 보다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이 마필은 분명히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없더라고요. 안쪽에는 2번만 원더풀 스타입니다. 주행심사 당시에도 발주기 좀 좋지를 못하긴 했습니다만 데뷔전 자체에서는 나름대로 탄력 자체는 충분히 보였다라고 평가를 해요. 부진의 원인도 분명했었죠. 당시 10번 마필이 착지 분량을 하면서 바로 옆에 있었던 9번 원더풀 스타를 건드렸고 상당히 놀라면서 마필이 안으로 기대버렸습니다. 그리고 후미권에서 가볍게 참고 있다가 직선에서 보여준 주폭은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해요. 어차피 지금까지 뛰었던 마필들이 변화된 걸음이 없다라면 2번 원더풀 스타란 마필은 분명히 주폭은 보여줬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늘어난 거리, 게이트 조건이 원더풀 스파는 반드시 체킹이 필요하다 평가를 하는데 이 마필 배제하신 이유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이번 원더풀 스파 백동일 위원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 연말과 충돌하면서 말이 매우 놀란 모습으로 갑자기 완전히 안쪽 펜스까지 기대는 급격하게 내측으로 사행하는 모습 보였던 어떤 사연이 있었던 말입니다. 다만 저는 이 원더풀 스파라는 말이 초반 스타트 자체는 게이트 탈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데 그 이후에 중속, 초속 자체가 그렇게 과연 충돌 어떤 그런 내측으로 기대는 모습이 없었다고 한들 어느 정도까지 스피드 있는 모습을 초반에 보여줄 수 있을 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행심사 모습도 사실 빠릿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이번 경주 저는 큰 경합이 없는 경주로 판단하는 만큼 이번 원더풀 스파가 앞선에 붙지 못한다면 쉽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이번 원더풀 스파는 한번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진 의원님 방송 추천 저 역시도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4번 IM 챔피언이라는 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 말은 오히려 추천을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 말 역시 최상진 의원이 좋아하는 표현이죠. 스피드 있는 말. 그런 유형의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흐름 자체가 굉장히 느리고요. 앞에 나갈 수 있는 말이 9번 천상오름 정도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흐름 자체는 더욱 느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꾸준하게 자기 페이스대로 뛸 수 있는 4번 IM 챔피언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4번 IM 챔피언에 대한 평가 궁금해집니다. 네, 저는 4번 IM 챔피언이란 말은 아직은 좀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을 합니다. 11월 16일 1000m 경주에서는 아무래도 단거리 짧은 거리다 보니까 좀 페이스가 빨랐던 경주였는데 그 경주에서 좀 의욕적으로 따라갔는데 결국 막판에 완전히 무너지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고 직전 경주는 거기에 비해서 좀 느린 흐름이었는데
역시나 따라가다가 막판에는 또 현격하게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엔 빠른 페이스, 느린 페이스, 확고한 모습을 아직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약편성이라고 해도 저는 앞서 언급한 말들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판단하는 만큼 사방 IM 챔피언 한 번의 검증은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최근에 다소 이제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 졸전을 펼친 말들이 이제 서로 간에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난 듯합니다. 전개 유리해진 말은 선행마 9번 천상오름으로 보이고 최성진 의원이 중심권의 마필 강조해 주셨던 8번 폭스컬러링이 요 편성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높다 할 수가 있겠네요. 저희 위원들이 이제 복병 전력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6번 가속불꽃 여쭤볼게요. 초반이 상당히 느립니다. 순간 스피드가 초반 상당히 부족해요. 발등이 좀 늦게 걸리는 유형의 마필로 보이는데 직전 경주 1300m 거리 그래도 후미에서 힘한배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 꾸준하게 뛰어지는 면모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적한 권서건 기수가 소속조인 요 3조 오문식 마방의 마필 유일한 기승인데 그런 부분까지 6번 가속불꽃 자 최성진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6번 가속불꽃 이번 편성 자체가 사실 확관 말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앞서 언급을 드렸듯이 저는 가장 가능성 높은 말들이 딱 제가 언급한 말들까지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 정도 이런 편성일수록 오히려 앞선에서 자리 잡을 경우에 경합 없이 서로 지구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앞선에서 그대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판단입니다. 결국 6번 가속불꽃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앞선 전개가 좀 쉽지 않은 만큼 다른 제가 언급드린 말에 비해서는 편성상 좀 유리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제는 리빙TV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자리매김한 이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6경주는요.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전개도 매우 유리하네요. 2선에서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 8번 이 폭스컬러링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자 다수의 마필들 상당히 부각을 받을 것이고 또한 기복마들 일색의 경주이기 때문에 당일 상태감과 또 훈련 성과물 의지까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최성진 의원이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6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5등급 아홉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자, 5등급 마필들 간의 중거리 1600m 레이스입니다. 출발은 직선거리 가장 긴 어려운 레이스죠. 하지만 아홉두 마필, 출전 마필 중에 그야말로 군계일학의 마필은 한두 눈에 확 띄네요. 도전권들 난전 양상인데 자 그런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예, 부산 8경주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군계일학의 MC께서 언급해 주신 눈에 띄는 말이 한 마리 출전합니다. 바로 8번 프리시드라는 말입니다. 뭐 이 말 같은 경우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서도 이미 굉장한 가능성, 경쟁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이번 편성은 사실 직전에 뛰었던 대상 경주에 비하면 너무나 약해진 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말은 더군다나 선행을 나서야 되는 말도 아니고 선입 후 또는 추위까지도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앞선 보내주고 거리를 조절해 가면서 따라가서 결국엔 직선에서 여유 있게 넘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 외곽에 있는 7번 상승대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 같은 경우는 1600까지는 이미 지구력에 대한 검증이 끝난 말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편성상 직전 경주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보다 컨디션 상승세가 매우 눈에 띄는 두드러지는 말이기 때문에 이 8번 프리시드라는 확고한 축마를 다음으로 가장 후착마로 강조드리고 싶은 훈련 상태 탁월한 7번 상승대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전할 수 있는 말이 안쪽에 있는 4번 브라이언 파크도 가능성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말도 선입 후에 뒷심이 발휘가 가능한 말이고 직전 경주 이미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직전 경주 편성도 절대 약한 편성이라고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편성이라면 다시 한번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이번 파워인디 이 말 같은 경우는 직전에 외곽에서 선행을 강탈하는 말 이 말로 인해서 결국엔 선왕을 뺏기고 좀 아쉬운 졸전을 펼쳤는데 이번 경주 다시 인게이트 선행 충분히 가능한 1600m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선행 나서면 버틸 가능성까지도 충분한 말로 판단이 됩니다. 정리하면 한수 위에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는 8번 프리시드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승진 위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편성 자체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프리시드란 마필 자체가 데뷔 이후 보여주고 있는 스피드 탄력 자체는 이 편성에서 안 통한다라면 이건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외적인 요소의 변수만 없다라면 우승도 거의 확실시 돼야 되지 않나, 좀 편성 자체를 잘 만났다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말씀해 주셨던 파워인디, 뭐 브라이언 파크, 상승 대항 모두 함께 보고 있어요. 파워인디는 오랜만에 게이트 조건 속에서 오히려 늘어난 거리라면 한번 해볼 만한 조건이지 않을까 평가하고 있고, 7번 브라이언 파크 정말 직전 최선을 다해서 초반에 붙이려고 했던, 초반에 무리했던 그 추진이 조금은 아쉬웠는데 중반까지 버텨냈던 모습과 7번 상승 대안의 가능성까지 모두 함께 일치합니다. 3두의 모습, 4두까지 모두 일치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함께 고민해볼 막 님 앞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3번 골든조입니다. 프리시드는 뭐 안 뛰어봐도 인정할 수 있고, 뭐 상승 대안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잘 풀린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파워인디나 브리안 파크 트란 마필 자체가 1600에서 입상 경험은 분명히 없단 말이에요. 3번 골든조이란 마필 자체가 유일하게 이제 11번을 뛰면서 한 번의 입상이 1600m에서 입상이에요. 최근에 나름대로 힘있는 마필들과 뛰어가면서 경쟁력도 발휘해주고 있고, 발주 자체만 정상으로 받아준다면 이번 복병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걸로 평가하고 있어서 내심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3번 골든조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내두를 잡았는데 그 마지막으로 잡았던 2번 파워인디, 이 말과 사실 3번 골든조이를 굉장히 고민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직전 경주 보여줬던 모습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말 같은 경우는 선입전개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는 말이고, 결국엔 직전 경주에도 좀 출발이 안 좋았던 부분,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엔 추입력을 발휘했던 부분 높이 평가합니다. 5두에 마지막으로 배치했지만 결국 3번 골든조이 같은 경우는 가능성 저 역시 굉장히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현장 컨디션까지 잘 살펴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0m라는 거리, 그리고 거리에 대해서 입상 경험이 유무, 이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마일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 스피드하고 거리 적성하고로 비교를 해보면 저 역시도 최성진 위원이 설명해 주신 8번 프린시드와 그리고 2번 파워인디, 4번 브라이언 파크, 7번 상승대안까지 동일하게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팁을 한번 대신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거를 함께 모두 다 당일까지 안고 갈 수는 어렵지 않을까요? 안고 가기에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압축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승식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추천해 주실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저는 우선 8번 프리시드에 대한 믿음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드렸던 이 세 마리 중에서 7번 상승 대안이라는 말을 저는 지금으로선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 상태가 말씀드렸지만 직전에 상승세를 타고 있고 직전보다 확실히 더 좋아졌다라고 판단되는 이번 편성에서 가장 좀 훈련 상태가 눈에 띄는 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장 컨디션까지 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선 7번 상승 대안 쪽에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강축에 도전권 옥석을 가려야 될 경주가 되겠죠. 브리더즈컵에서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일반 편성에서는 최단 거리도 바닥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말이 있죠. 8번 프리시드는 아무리 봐도 요 편성에서는 중심권의 마필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 뭐 저희 4인의 전문위원들이 모두 동조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4번 브라이언 파크가 직전 경기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고 초반에 200m, 250m 지점에서 타워필에 방해를 당했습니다. 그러고도 자 마지막까지 근성을 발휘 1600m 3착을 했던 말인데 이 도전권 1감으로 요 4번 브라이언 파크가 좀 더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상승대화는 선행 나서서 1600m 한 바퀴 1순 했었던 전력인데 여기 전개상 변수가 될 수 있는 말이 있죠. 1번 우라노스 J예요. 자, 순발력이 있는 말이에요. 지난 이 9월 14일 날 1000m 거리 뭐 선행은 아니었습니다만 내측에서 적극적인 선입전으로 우승을 했던 전력인데 이후에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분명 직전에는 12번 외곽 게이트 불리한 조건 어쩔 수가 없었죠. 이번에 1번 게이트입니다.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자 이적한 이 권석원 기수, 공교롭게도 33조 권승주 마방의 마피를 타네요. 그 부친의 마방에 부친 마방에 이제 마피를 타는데 1번 우라노스 제이 권성원 기수가요. 서울에 있을 때도 1700m 거리 자 될까 믿어 못 믿어 하니 선행마 갔다가 이제 선행으로 한 바퀴 1순을 시켰던 이제 그런 특성이 있는 기수인데
여튼 그런 부분 봤을 때 1번 게이트의 우라노스 제이가 여기서 의지적으로 선행을 나서준다면은 이 1600m 자, 은근히 북병 전력으로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최성진 의원, 요 1번 우라노스 제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1번 우라노스 제이는 사실 1000m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거리가 늘어나면서 지금 굉장히 부진한 모습, 그로 인해서 컨디션 난조까지 지금 겪고 있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11월 2일 경주에서 1300m 경주에서 굉장히 좋은 최적 전개를 펼치고도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전개가 너무 외곽으로 꼬였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에서 좀 뭐 얼마든지 더 좋게 봐줄 수 있다는 판단이지만 11월 2일 경주력이 너무 좀 아쉬웠고 결국엔 다시 거리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늘어난 거리에 대한 경주력은 좀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을 합니다. 네, 부산 8경주는요 편성상 한수 위의 전력으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8번 프리시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열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2019년 이 방송 추천 경주 첫 번째 이 구경주 시작 잘해드리고 좋은 성과 거둬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현등급에서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말들이 상당할 수가 있고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경주 상대 잘 만났고 경주 여건이 좋아진 마필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릴 이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말은 바로 6번 닥터 시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다소 이제 데뷔전에서 끌리는 악벽을 노출하며 3차하겠던 아쉬움이 있었고 이후에 연전 연투로 이어갔던 능력 상승세를 보였던 마필이 바로 6번 닥터시크였죠. 그런데 직전 경주 5등급 승급전에서는 이 출발이 잘못됐죠. 착지 불량이 났습니다. 초반에 스피드가 좋으니 무빙 외선 선입전을 펼쳤고 그런데 또 3코너에서 연마필과 추돌 또 막판에는 직선 무거웠던 내주로를 고집하는 바람에 능력 대비 걸음이 들러왔던 말입니다. 초반 중반에 전개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발 빠른 선행마가 없어 보여요. 뭐 굳이 따지면 뭐 3번 전세질주 정도인데 6번 닥터시크가 아예 다실바기수의 성향이라면은 아예 선행까지 뽑아내서 전개를 가장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으로 봅니다. 편성 잘 만났고요. 전개까지 매우 유리해진 6번 닥터시크를 중심으로 공략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안쪽에 2번 트리플 실버가 최근에 연달아 착승권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 또한 직전에는 출발 후 외측 기대는 악벽, 추돌 여파로 인해서 자리가 밀렸습니다. 후미 자리 잡고 레이스를 펼쳤는데 최단 거리였죠. 직선에 스퍼트를 했습니다만 늦었죠. 자, 이번 경주는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 들어왔고요. 흐름은 뭐 직전보다는 빠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트리플 실버 내선에서 최적의 희만배 레이스가 보장된 가운데 늘어난 거리에서 더욱더 한 발 쓸 수 있는 전력으로 이번 트리플 실버를 강조드립니다. 9번 로얄트리가 직전 경주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다소 파워터치라는 말이 발주대 내에서 출발 시 입마 전도가 되는 바람에 기순악마 그 여파도 좀 있었고 여튼 어부질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잘 뛰었던 전력입니다. 입상을 했죠. 자, 이번에 게이트 외곽 나왔습니다만 9번 로얄트리도 출발 이후에 꾸준하게 밀어 선입 가담하는 능력까지 이제 향상된 가운데 자, 이번 경주 빠르지 않은 흐름 구도 속에 선입권에서 끈끈하게 뛰어줄 수 있는 전력 9번 이 로얄트리를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여기에 8번 VIP 킹이 역시 최근 실전 부진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강편성 구도 속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직전에는 이제 다소간 3코너 3선에서 중위권에서 모래 맞고 전개를 펼치며 코너에서 전개가 처진 부분이 이 페인이었습니다. 헌데 이번에 8번 VIP 킹은 뭐 6번 닥터시크를 제외하고는 발빠른 말이 없기에 초반 전개에서 뭐 외곽에서 2선 자리 잡고 모래를 들막고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전개가 한결 유리해진 마필로 8번 이 VIP 킹까지 언급을 드립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구경주는요 편성 잘 만났고요.
이번에는 초반에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까지 가능한 전개까지 유리한 6번 닥터시크를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정확히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C의 명쾌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해설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6번 닥터시크 같은 경우에는 뭐 능력이 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번 편성 자체의 우위는 저희도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하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필두로 후순위에서 앞서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다른 여타의 마필도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지만 이 마필은 언급 안 해주시네요. 7번 샤프벨입니다. 레이스름이 지금까지 좀 빨랐던 레이스를 좀 많이 만나서 그렇지 샤프벨이라는 마필 자체도 꾸준하게 주폭, 선입 주폭을 보여왔던 전력입니다. 사실상 이번 구도가 발빠른 마필이라고 해봐야 뭐 6번 닥터시크, 8번 VIP킹, 9번 로열트리도 뭐 그렇게까지 기존에 뛰었던 편성들보다는 분명히 레이스름은 늘어졌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샤프벨 자체도 이번 편성만큼은 거리와 상대 모든 조건이 맞다 떨어지기 때문에 아낄 이유가 전혀 없다 느껴지는데 7번 샤프벨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물론 편성 흐름은 잘 만났습니다. 선두권이 그리 빠르지 않은 구도 속에 막판에 올려붙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까지 27번을 뛰면서 단 한 번의 입상 전력밖에 없는 그야말로 결정력이 좀 부족한 마필로 보입니다. 직전에도 막판에 이제 올려붙이는 걸음은 좋았습니다만 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걸음이라고는 이 평가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주는요.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을 할 수 있는 마필 그 선에서 결정이 날 수 있는 그런 레이스 구도이기 때문에 이 7번 샤프벨은 좀 더 현등급 약체급 편성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경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꼭 좋은 선물이 새해 선물이 되기를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분명히 설명해 주셨어요. 빠른 흐름에 앞선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말이 좀 더 유리하다. 그리고 심지어 언급도 해주셨습니다. 3번 전사의 질주. 선입권에서 응수할 때의 성적이 확연하게 더 좋은 유형의 말이고요.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실버를 어떻게 놓는지 이 말은 뭐 선입과 추입이 모두 되는 말이니까요. 간에 3번 전사의 질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선입권에서 응수할 게 분명하거든요. 프랑스와 기수가 한국에 와서 첫 승을 달성한 말입니다. 열심히 탈 거예요. 3번 전사의 질주 왜 배제를 하셨는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네, 직전에 드디어 고대하는 첫 승을 달성했던 말입니다. 6등급 9바이 무대였죠. 당시 편성과 이번 경주 편성은 그래도 이번 승급전 편성이 강하다고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분명 직전에는 이 출발이 썩 매끄러지 못했습니다. 점프 출발하고 지속적으로 밀어서 2선 가담했고 막판에 정말 그 빈틈을 파고들면서 올라오는 걸음은 좋았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는 직전처럼 이 전개가 잘 풀려날지 또한 마체가 얇은 앞말이기 때문에 초반 은근히 뭐 2번 트리플 실버, 6번 닥터시크 등의 경합 혹은 압박을 받는다라면은 다소간 막판에 좀 무너질 소지가 있는 그런 마필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 다음 혹은 차후에 좀 선두권이 약한 구도 속에 편하게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고편성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한번 복병 한 마리를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외곽에 있는 10번 트리플 보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초반 스피드 자체가 썩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다만 모래에 대한 예민성 때문에 앞선에 붙이길 원하는 그런 전개를 하는 말인데 6월 달에 그런 전개로 결국엔 우승을 거두고 승급을 했고 그 이후에 빠른 말들 많은 편성에서 고전하면서 지금 좀 부지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말이 외곽 게이트에서 자유롭게 코너 돌기 전에 앞선으로 나올 수 있는 10번 게이트가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빠른 말 없는 편성인 만큼 이번 경주 강하게 앞선으로 자리를 잡아낸다면 버틸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10번 트리플 보스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6월 달에 첫 승시 선두 외곽에서 적극적인 레이스를 펼치며 스피드를 보였던 말이에요. 그 다음 경주도 8월 달에 앞선 가담에서 레이스 펼쳤습니다만 경합이 됐고 무너졌고 직전에는 이제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하느라 이제 초반에 아예 자꾸 후미에 있다가 걸음을 보이지 못했는데 어찌 보면은 그 각지를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히려 여지를 열어놓을 수 있는 부분은요. 이 편성에서는 요 10번 트리플 보스가 최성진 의원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외곽 게이트가 좋아 보입니다. 모래 들맞고 외선에서 초반에 2, 3선 가담에 주는 전개라면은 충분히 이 복병 가치는 있다. 외곽 게이트가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부분은 이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과연 선두 선입권의 이제 치열한 이 입상 가능한 마필들을 틈바구니에서
정말 막판까지 근성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치가 되므로 일단은 그 현장 컨디션과 당일 주로 흐름까지 좀 파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간의 여지는 남겨놓고 싶은 개인적으로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구경주는요 편성 잘 만났고요 전개까지 매우 유리해졌죠. 6번 닥터시크를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정확하게 압축 또한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4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뭐 최근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출전했는데 어느 정도 눈에 띄는 마필들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좋은 능력을 펼쳤던 한두의 마필이 있고 도전권들 어느 정도 외연을 넓히면은 좀 낭패를 볼 수 있다. 압축이 필요한 경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 분석 경주 10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눈에 띄는 말이 한 마리 출전합니다. 6번 알파러너라는 말입니다. 외산말들과의 대상 경주 정말 강편성 속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이미 입증을 해냈습니다. 직전에는 1800m까지 극복하는 굉장히 경쟁력 높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어든 거리가 전혀 불리한 말이 아니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피드 뛰어난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선 보내주고 가장 뛰어난 추입력으로 결국 직선에서 올라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 역시나 눈에 띄는 말 한 마리가 추천합니다. 4번 글리터입니다. 직전에 출발이 삐끗하면서 원하는 전개를 해내지 못하고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의 직전 경주력은 그냥 불운했다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정상 출발이라면 선행 가능성도 충분히 높고 선행이 아니더라도 한 마리 정도 보내주고 선입 전개라면 앞선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5번 슈퍼골드도 뭐 이 정도 편성이라면 도전 가능합니다. 빠른 말 많은 외산마 1300m 경주 여기서 이제 앞선에 가담을 못하고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늘어난 거리라서 직전보다 빠른 말이 적게 출전하는 이 정도 편성이라면 얼마든지 기존의 전개, 앞선 선행, 선입권 전개라면 얼마든지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10번 스톤골드도 도전이 가능한 말인데 이 말은 이제 모래 예민해서 모래 피하기 위해서 선행 전개를 선호하는 건데 직전 경주에는 이제 앞선에서 모래 안 맞고 경쟁력을 보여줬고 10월 달에는 모래를 피할 경우에는 추입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추입력 발휘했습니다. 결국엔 외곽 전개, 외곽 게이트가 불리하지 않고 자유롭게 선행 앞선이든 아니면 추입이든 경쟁력 발휘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앞선 보내주고 차분한 전개로 직선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 발휘할 6번 알파러너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능력 자체의 우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6번 알파라는 데뷔 초에는 이제 거의 이제 모래 안 맞고 뛰고 이제 그 이후에 모래 맞고 완벽하게 경주력이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 모래 발응이 굉장히 좀 민감한 마필이구나 좀 판단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모래 맞고도 잘 뜁니다. 뭐 참고도 한 발 보여주고 선입 추입력 이번 경주 저는 바닥보다도 한 선입권에서 레이스 주도권을 아예 가져갈 수 있는 경주를 만나지 않았나 싶어서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글리터 역시 이대로 무너질 마필이 아닌 만큼 레이스룸 주도권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오마 슈퍼골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마필은 아예 언급이 없으세요. 뭐 6번 알파러너나 글리터가 좀 상위권의 이제 편성 자체에서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안쪽에는 일부 경주의 드래박도 결코 편성상의 모습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이제 모래에 대한 민감성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휘양유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는 경주의 드래박도 1600 거리 경험이 있잖아요. 인코스 최적의 선입을 따라가다가 틈이 나온다라면 이마필도 충분히 역습 갈 수 있는 전력이에요. 1번 경주의 드래박 배제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1번 경주의 드래박이 사실 잠재력이 매우 좋았던 말이고 기대치가 컸던 말인데 최근에 좀 그에 비해서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전 경주 앞둔 훈련 모습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직전 경주 이 말을 굉장히 중심마로 강조를 드렸던 좀 뼈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 분명히 현장 컨디션도 좋았음에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 말은 어쨌든 썬더 모카신의 자마로서 스피드가 매우 뛰어난 말이기 때문에 좀 줄어든 거리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선 1600m에 출전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직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컨디션이 매우 양호했음에도 아쉬운 모습 보였는데 이번 경주 앞두고는 직전만큼의 임팩트는 없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번 경주의 드래박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직전 경주는 사실
의외로 탄력이 나오지 않았었던 모습인 것은 저 역시도 인정을 합니다만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것 또한 백동영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일본 경주의 드래박이 본래 뭐 순발력이 아예 밀리는 말도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대동소이한 의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제가 좀 찜찜하게 생각하는 말, 지금 이번 편성에는 선행마라고 지금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신 말이 한 마리도 없죠. 선행마가 있습니다. 7번 좋은 애가 선행마라고 저는 보이는데 휴양 공백이 좀 길 뿐이죠. 이 7번 좋은 애가 왕년에도 이제 1600m 선행 1순위에다가 입상을 차지한 경험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좀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7번 좋은 애 어떻게 평가 내리시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7번 좋은 애는 현 등급에서 경쟁력이 있는 말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했던 말이고 지금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말씀해 주셨듯이 공백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공백 이후에 직전 경주의 어떤 직전 주행 신사 모습 자체가 썩 그렇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 같은 경우는 공백이 좀 크게 느껴지는 상황인데 어쨌든 현장 컨디션, 기본 능력 가진 말이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 잘 판단해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10경주는 뭐 한마디로 군계 1학의 능력마 한두가 서 있죠. 바로 6번 알파러너. 이 또한 저희 사인의 전문위원이 모두 가장 윗순위에 선정을 했는데요.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미국 유학파 뉴 레전드에 이어서 1800m 2차 입상을 했습니다. 장거리에서도 충분한 적응 능력을 보였고 직전 편성보다는 이번 경주 편성이 충분히 해볼만하고 약자급 편성만 났죠. 6번 알파러너의 선정기 대치는 당연히 가장 높게 평가를 합니다. 4번 글리터는 직전에 발주가 매끄러지 못했고 다소 끌리는 악벽을 보이며 힘소진이 있었던 마지막에 좀 무너진 경향이 있는데 자 이번에 1600m 재도전 뭐 선입권에서 유리한 응수 얼마만큼 주행 안정화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이 입상 성패를 가릴 수 있겠습니다. 1번 경주의 드래박은 뭐 역시 직전에 아쉬운 전력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훈련 상태감과 또 의지까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늘어난 거리에서 요 1번 경주의 드래박의 선정기 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여태 마필들 뭐 저희 위원들이 다 이제 질문을 했고요. 여러분께 복병 전력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봤는데요. 네, 10경주는요. 편성상 한수 위로 보입니다. 6번 알파러너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종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11경주고요. 경주거리 16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출발 후 직선권이 가장 긴 이 1600m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 동거리 1600m 중거리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상당수 이번에 포진에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1600m 거리 충분히 가능성과 검증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 과연 직전 대비 거리 변화, 경주 여건의 변화를 이겨내고 이번에 입상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 있을지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11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은 11경주입니다. 2018년도 팬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이 있었기에 정말 많이 버틸 수 있었고 정말 많은 응원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려보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모습으로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기억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절대적인 믿음에 보답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 성적 자체가 팬 여러분께 보답하는 길인 걸 잘 알고 있는 만큼 최선을 넘어선 강한 모습으로 반드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12마리 출전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평가하고 있는 전력은 안쪽에 있는 3번마 최강불리시라는 전력입니다. 공백전도 잘 타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힘 자체도 꽉 차있는 모습으로 분명히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해요. 6월달에 이제 공백전 때 약간 외측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가벼운 요배통기도 사라지면서 여유가 많아졌습니다. 직전에 공백전 1200m는 외선에서 몰긴 했습니다만 안쪽 빨랐던 마필들이 스피드가 너무 강했어요. 자리 잡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지만 직선 구간 여유가 많았었죠. 최강 분리선 1600m도 분명히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1600m 뛰었을 때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빠른 게이트 이탈 능력을 보일 만큼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왔던 전력이고, 기복 보이는 마필들 사이에선 오히려 내측 자체에서 훈련석과 가장 좋았던 3번은 최강 분리세, 선두권 스피드, 그리고 능력 탄력 모두 기대를 걸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 외곽에 있는 10번마 원더풀 스토리 우선 강조 드려보고 싶네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다소 성장이 더뎌요. 주행 자체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그 단점 때문에 최근 4등급 자체에서 입상이 좀 떨어지곤 있는데, 뭐 시오레 경주 자체에서는 마필 자체가 기대면서 초반에 충돌하면서 경주가 꼬였었고, 직전 경주는 최적의 전개를 펼쳤지만 상대의 페이스가 조금은 빨랐다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열심히 변화를 주기 노력했고 힘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적응력 10번 원더풀 스토리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에 있는 4번 컬린 파타지는 기대보다는 성장이 정말 더딘 마필이 이 마필인 것 같습니다. 힘 자체는 정말 넘쳐나는데 운영 대처를 잘 풀질 못했었죠. 모래 반응이 좋지를 못했던 모습들도 이제는 많이 좋아졌고, 직장력도 참아주면서 참고 타는 그 포인트 자체에서도 추입력을 발휘해주고 있었던 만큼 변화 가능성 3번 컬린 판타지 높게 평가해야 될 편성으로 판단하고 있고, 8번마 아마존 여걸이 2세 암말로서 연속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1300m 기록 자체를 떠나서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스피드와 탄력에 대한 가능성 여유감을 남겨뒀던 마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 경기 훈련 시 모습도 안정감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성장 가능성 8번마 아마존 여걸까지는 열어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11경주 방송 추천은요, 편성 호조건 만난 공백전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3번 최강 물리수를 강조드리면서 당일 최선의 압축 약속들을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분명히 새해 선물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 역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8번 아마존 여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내리셨어요. 3살 됐어요. 2살 아니고요. 3살짜리가 됐는데, 이제 저는 사실 아마존 여거를 일단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1600m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가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5번 비바 빅토리 그리고 외곽에서 11번 트로피 콜렉터 등의 압박이 좀 심하지 않을까 싶고요. 솔직히 저는 5번 비바 빅토리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말이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직전 경주는 공백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최외곽이었어요. 외곽에서 밀고 나오느라고 힘소진이 좀 있었던 것, 그 부분이 결정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본디 게이트 이탈 속도보다 초중속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긴 직선인 1600m 그리고 1400m가 정말 잘 주요하게 작용하는 유형의 말입니다. 5번 비바 빅토리의 선행 선입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조심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저 역시도 비바빅토일이란 마필 자체가 직전에 건체의 여파가 좀 컸기 때문에 당의 상태가 좀 중요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역시 좀 베스트의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가담은 했지만 무너졌었죠. 이 부분은 주의하고 있습니다. 비바빅토리하고 이제 최강블릿이 예전에 상태가 좋았을 때 붙었을 때 최강블릿이 진 기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비바빅토리가 정말 최상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이번 경기 경쟁력은 무시할 수 없다는 거 동의합니다. 당의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여요. 훈련 시 모습은 좀 직전보다 나아졌다는 판단은 드는데 아직까지 확신이 들진 않아서 비바빅토리는 당일 주로와 상태가 무엇보다 관건으로 판단됩니다. 네, 위원님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동일 위원께서 강조해 주신 3번 최강블리, 저 역시 훈련 상태 매우 상승세의 모습이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 동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들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6번 원더풀 캡틴이란 말, 이 말을 한번 복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말이 한동안 컨디션 좋았을 때 현등급에서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보여주다가 최근에 굉장히 저조한 컨디션으로 부진한 모습 보였지만 직전 경주 매우 회복된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만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빠른 흐름을 굳이 너무 서두르면서 무빙성 전개로 외곽 심하게 사코너 돌 때 외곽을 돌면서 서둘렀는데 막판에 결국 추입력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모습도 매우 양호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번 경주 뒷심이 확고하지 않은 말들 앞선에서 굉장히 난타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6번 원더풀 캡틴의 본래의 추입력 발휘 가능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6번 원더풀 캡틴의 복병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마필 상태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이번 경주도 추입의 가능성 열어둘 필요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자체가 이제 선두 선입권에서 레이스가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해요. 안쪽에 있는 최강 블리시나 뭐 컬린 파타지도 이제 선입이 모두 다 가능한 세력이고, 뭐 비바 빅토리, 뭐 아마존 여걸, 바깥쪽에 있는 원더풀 스토리도 추입보다는 선입권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주로 판단하고 있고요. 6번 원더풀 캡틴은 결국에 입상을 하려면 추입해야 됩니다. 결국 바닥에서 추입을 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동의를
하지만 입상권 근처까지 순위권까지 안착할 수 있어도 1, 2위 입상권까지 기대를 걸기에는 아직까지 완벽한 모습은 좀 기대하기 어려워서 착승권 이상의 성적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편성으로 판단합니다. 네, 이제는 훈련 정상 주기까지 돌아온 3번이 최강 블릿을 가장 높게 평가하셨고 뭐 충분한 이 편성에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훈련 상태감도 상당히 올라왔고요. 문제는 1600m 거리라는 거죠. 동거리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상당수 있고 과연 선행마들이 이제 1600m 거리를 버텨낼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상당히 의미시가 되는데요. 그래도 1600m를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는 우승했던 전력이 있는 말이 한두 있죠. 바로 2번 화이트 포인트입니다. 약간 편성 전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번 경주가 선행마 전력군 중에서는 선행마 전력군들이 이 중거리 검증을 받지 못한 말들이 상당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직선에서 그야말로 막판에 앞선이 우아르르 무너질 수 있는 소지가 높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이 화이트 포인트가 편성과 또한 전개까지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편성을 잘 만났다라는 평가입니다. 언제라도 올려붙일 수 있고 또는 앞선에 붙일 수도 있죠. 약간 작전마 형태가 있긴 한데 이번 화이트 포인트 이 1600m 이 구간별 힘쓰는 구간에 대한 숙지도도 상당히 좋고 백동기련 2번 화이트 포인트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한 번쯤 더 지켜볼 마필이 아닌가 판단이 듭니다. 화이트 포인트가 과거 이제 능력을 보여줬던 모습들은 기억이 저도 머릿속에 선하긴 합니다만 매번 화이트 포인트의 이제 불안 요소는 발주였어요. 발주를 얼마나 편안하게 받느냐, 운영을 쉽게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이었는데 뭐 늦발하고도 좋은 경주력을 보였던 적은 있습니다만 직전 정말 실망스러웠던 것은 늦발 안 했어요. 예측에서 정말 최적의 선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주력의 저하를 보여줬었죠. 뭐 당일 체중이 많이 불었던 것이 부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지금 직전 경주 이후에 약간의 파행기도 발생이 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상태감으로 판단했을 때도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화이트 포인트의 정상적인 컨디션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평가합니다. 네,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일신울신하는 이 백종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요 10일 경주는요. 공백 여파 벗어나 이번에 정상적인 쾌조의 컨디션 이 3번 최강 블릿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을 상당히 난해하게 당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자 그야말로 압축의 달인이죠. 백동일 의원이 해결해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10일 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1등급 14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1등급 레이스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게이트 편성 능력마들 상당수 눈에 띄는 참가하고 있는 경주 레이스입니다. 일요일 금요일 편성 중에 매우 혼돈도가 극심한 경주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뭐 연전 연승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승급마 10번 월드데이 일단 눈에 띄는 구도인데 우선 7번 월드선이죠. 작년도 3관마 마지막 경주 농림축산식품장관배에서 챔피언을 거머쥔 마필입니다. 자 이후에 9월달에 1800m 우승을 했고 11월에 대통령배는 어쩔 수 없는 졸전이었습니다. 근데 직전에 참 아쉬웠어요. 전개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직전 당시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2000m 거리였어요. 초반에 초중반에 이제 느린 페이스에 굳이 거기서 이제 중위권 따라가느라고 좀 끌렸습니다. 끌린 학별 제어했고 참다 못해 4코너에서 외곽 무빙으로 빼내가지고 앞선을 장악해냈습니다. 전개를 완전히 잘못 풀어냈죠. 자 이번에 1800m 출전하고 있는 가운데 부담 중량도 51이고요. 뭐 선두권 나서는 마필들의 전력 그리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직전은 중반부에 끌렸고 외곽 코너 4코너에서 무리하게 외곽으로 빼내서 스퍼트한 게 펜이었습니다. 뭐 큰 착점은 3차였는데 이번에는 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마필로 봅니다. 7번 월드선을 중심에 놓고 공략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10번 월드데이는 최근에 연전 연승의 상승세 드디어 1등까지 올라왔네요. 이번에 1등급 승급전에 5kg나 대폭 감량 혜택을 받고 있고 뭐 선행이든 선입이든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데 직전에는 외곽 선입을 타면서 막판에 좀 기댔고 결승선 다 와서는 당시 유현명 기수가 추진을 멈추고 아주 여유를 부렸습니다. 우승을 했죠.
10번 월드데이는 1등급 승급전에서도 바로 통할 만한 전력으로 강조드려보겠고요. 자, 9번 굿캐스팅이 지난 봄과 여름에 이 굴관 건초염으로 병력으로 오랜 공백이 있었는데 이후 복귀 11월달에 두 번의 경주 모두 아쉬운 착승권이었습니다. 직전 경주는 외곽에서 외곽 게이트 불리함도 있었지만 1코너 진입 전에 모래막을 살짝 주춤거렸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밀어서 2선 외곽으로 해서 전결 펼쳤습니다만 그게 오히려 무리가 됐죠. 자, 결대로 따라가며 한 발 쓸 수 있는 전력의 마필 또한 훈련 컨디션도 매우 올라온 9번 굿캐스팅 다실바 기수의 재기용으로 이번에 입상 기대치를 높여볼 수가 있겠고요. 12번 각별한도 이미 장거리 2000m까지 1등급에서 우승을 했던 전력입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좀 아쉬웠고 직전 경주는 역시 2선 외곽에서 무리한 경합성 레이스를 펼치며 전개를 다소 무리한 운영 속에 막판에 한 발 부족했는데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1800m 출전에 자 이 마필도 선두 선위권에서 전개를 수월하게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마필에다가 훈련 상태 감까지 상당히 좋아진 만큼 요 12번 각별안까지 도전권으로 언급을 해드립니다. 네, 결국 부산 12경주 1등급 경주는요 직전에 전개 미스로 아쉬운 3착을 이번에 충분히 만회할 7번 월드선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도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저희 씨도 동의하고 보는 관점이 상당히 많네요. 월드선은 직전에 최수대 기수가 자신감 있게 좀 마필을 기승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골드블루의 다실바 기수가 너무 말을 잘 탔다고 좀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800m라면 월드선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유리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저희 씨도 높게 평가를 했고요. 구마 굿캐스팅 회복세 그리고 12번 각별한 이번 경주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 마필은 아예 언급이 없으셔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6번만 파샤미라 직전 경주 월드썸과 함께 운영을 했었었죠. 저는 왜 직전의 경주에서 파샤가 선행을 가는지 참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안쪽 1번 게이트였던 백문백답이란 마필도 오히려 인코스미에서 선행을 안 가려고 좀 참으려고 노력을 했던 경주에서 2000m 첫 도전인 파샤가 좀 무리한 선행이 아니었나 싶어요. 결과 같지만 이번 경주는 1800m고 안쪽에서 외선이든 안쪽이든 누가 한 마리가 기습이 나선다 할지라도 선행 가능성이 높은 또한 2선에서 모래만 안 맞는 전개만 펼친다면 파샤의 능력은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6번 파샤 배제하신 이유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센 말들이 많다라는 부분이 1순위의 배제 원인이 됐겠고요. 저는 6번 파샤가 이런 강평성 구도 속에서는 모래 안 받고 좀 편하게 선행을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6번 파시아는 승급전에 2000m 거리 선행을 나섰습니다만 막판에 완전히 무너진 아쉬움이 있죠. 이번에도 과연 선행을 이제 편하게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인가의 부분에서는 10번 월드데이도 초반이 상당히 빠른 그 유형의 말이고 11번 돌아온 연표도 앞에 붙이겠죠. 2선에서의 경합도 있겠죠. 6번 파시아가 1등급에서 능력, 경쟁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1600m 이하의 중거리, 편한 선행 조건이 가능하지 않을까. 코너 4개짜리 1800m 이상의 거리에서는 아무래도 이 편성이 좀 강하지 않은가 또한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가 없는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네, 두 분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12번 각별안의 선전을 가장 먼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번 월드선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두 분 위원의 설명을 잘 듣기는 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미심쩍지 않나 오히려 월드선이 뛰기에는 조금 흐름이 빠르지 않나 라는 조금 의심이 들기는 해요. 저는 그래서 12번 각별안 부담 중량도 적정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직전에 너무 외곽돌면서 좀 무리했었고요. 사실 이번에는 좀 더 알찬 선입전개 선은 굳이 안 나가도 됩니다. 선입전개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9번 굿캐스팅 6번 파샤 10번 월드데이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6번 파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파샤는 저는 백동일 의원의 의견하고 동의합니다. 정말 직전 경주에 굳이 왜 그렇게 무리해서 선행을 나갔을까 결국은 무너졌었던 걸음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만 그 당시 편성에서 순위권 경쟁력은 분명히 보여줬어요. 현등급에서 가능성은 있는 말이다라는 부분과 선입이 되는 말입니다. 선입으로 갔을 때 6번 파샤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뭐 그렇게 따라가는 전개로 무리하지 않고 내 측에서 레이스 흐름을 직종과는 다르게 해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편성 자체가 1등급에서 그래도 확고하게 장거리 능력을 보여줬던 말들이 여러 두가 출전을 합니다. 또한
저는 기본 능력에 있어서는 10번 월드데이가 16번 파시아보다는 앞선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등급 이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 전개를 뭐 선행으로 나서든 따라가든 어떤 전개가 펼쳐지더라도 결국은 저는 이제 6번 파시아를 제외한 이유는 이 편성이 6번 파시아가 입상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또 강한 편성이 아닌가 이 그 부분에 있어서 6번 파시아를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네, 위원님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 시티닝이란 말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오히려 공백 복귀 전보다 직전 경주가 오히려 컨디션이 저는 저조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워드렸던 말인데 이번 경주 앞두고 다시 컨디션이 매우 상승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출전한 모든 말 중에서 가장 직전 경주 대비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9번 국회 시팅을 가장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고 10번 월드데이까지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복병은 3번 다이나믹 대시를 보고 있습니다. 훈련 상태는 분명히 올라온 모습인데 직전 경주는 체온 경기소가 좀 과감하게 앞선에 붙이지 못하고 각별한과 자리싸움 끝에 결국 각별한한테 앞선을 내주고 그냥 후미에서 올라오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뭐 선입전개라면 이 말도 충분히 복병 역할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11번 돌아온 연표 다시 한번 직전에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오른 앞다리 편골절 수술을 받았던 말이고 그 부분이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10월달 이후에는 그 부분 파행, 오른 앞다리 파행이 재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 능력 충분한 말이고 훈련 컨디션도 좋은 만큼 앞선에서 경쟁력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언급 안 하신 이유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고대하던 11번 돌아온 현표가 직전에 정말 돌아왔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 아시잖아요. 다리가 안 좋아요. 조교체 좀 삐끗거립니다. 부담 중량까지 58입니다. 또한 이번에 편하게 선행을 받아내서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인가 라는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11번 돌아온 현표가 요 편성에서는 뭐 선행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외곽에서 감아서 나와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보는 관점에선 다리도 안 좋아 보이고요. 편하게 선행 나설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부담 중량까지 58까지 올라갔습니다. 경주 여건이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차후에 상태감 좋고 부중 내려갔을 때 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산 12경주는요. 자, 직전에 다선제 전개 미스 아쉬움 하지만 이번에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이죠. 7번 월드선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라스트 경주 1300m 레이스입니다. 선두권 상당히 접전 레이스가 예측이 되고 있고 또한 패출럴 2회 이후에 출전하는 마필 5번 위대한 비상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능력 편차가 그리 커 보이지 않은 마필 가는 레이스고 6시 스타트죠. 야간 경마입니다.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경주 13경주는 제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1200m 단거리 출전이고요. 현등급에서 꾸준하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들 또한 기복을 보이는 전력들 자체도 언제든지 상태감과 전개에 따라서는 변화를 볼 수 있는 마필도 눈에 띄고 있어서 상대적인 모습도 꼼꼼히 체킹이 중요했던 구도죠. 무엇보다 이번에 편성이라면 변화 기대치 높습니다. 바로 외곽에는 11번말 럭키 코리아라는 전력이죠. 앞말치고는 스피드 근성이 상당히 여유가 좋아요. 뭐 선행을 가야 좀 더 띄워주는 마필이기도 합니다만 공백 2점만 하더라도 정말 연투에 연투를 거듭할 만큼 스피드 자체는 입증을 받았던 전력이죠. 뭐 특별히 병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의도적인 휴양이었는데 기대보다는 공백전 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좀 힘이 덜 차있는 모습으로 아쉬움을 남겼다라면 직전 1600m에서는 다시 한번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었죠. 이탈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쪽에 부여받고 있었던 당시 2번만 영광의 위너가 갑자기 삐지고 나와버리면서 두 마필의 경합성 레이스가 돼버렸어요. 1600 긴 거리를 나름대로 경합을 하면서도 근성을 보여줬고요. 이번엔 거리가 1200입니다.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다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 많지는 않아요. 어차피 외선에서 그 마필을 보면서 차분하게 선입 전기를 해두든지 아니면 그 마필을 넘어서는 전기를 펼치더라도 근성 보강이 확실히 되고 있는 11번 럭키 코리아는 모든 타이밍 자체가 분명히 돌아있다라고 믿고 있는 구도입니다. 구차권 도전권에선 5번만 위대한 비상
그리고 8번 마 호크킹, 7번 마 하늘공주를 주목해야 될 편성으로 판단하는데요. 능력 자체에는 5마 위대한 비상이 분명히 월등히 앞서 있죠. 무엇보다 직전에 10월 달에 경주에서도 월등한 스피드 탄력으로 우승을 거뒀었는데 아쉽게도 두 번째 패출이 발생했다는 점, 그 이후에 뭐 재검은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 경주가 승급전의 거리가 늘어났다는 점, 위대한 비상이나 마필 자체가 다소 끄는 악벽 때문에 레이스 오히려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따라간 게 유리한데 어쩔 수 없이 선행을 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우려스러운 염려 때문에 좀 순위권을 낮춰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7번 하늘공주라는 마필 자체는 정말 직전 다실바 뷰스의 스마트한 운영이 눈에 정말 빛을 발했었죠. 모래 맞는 걸 별로 좋아하는 마필이 분명히 아닙니다. 내측에서 발주를 받고 최대한 모래 안 맞는 자리를 선점해주면서 오히려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개 여부에 따라선 열악감을 남겨주고 있는 7번 하늘공주는 여전히 가치가 크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바깥쪽에 있는 8번 호크킹이나 마필 자체가 드디어 적이 만장을 만났습니다. 상습적인 출발 불량과 이제 자세 자체가 좋지를 못해서 10월 5일 때는 아예 경주 제외가 됐었던 마필이었는데 직전에 안장 기수 자체가 변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흐름을 잘 따라가줬어요. 고개가 높은 모습이 있어서 빠른 레이스가 좀 불리하긴 하지만 적이 만장 속에서 훈련 성과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8번 호크킹도 이번 경주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4대 설명을 드렸고요. 11번 럭키 코리아는 편성 자체와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반드시 주목하실 마필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경주입니다. 네, 백동희 위원의 13경주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럭키코리아 상당히 참신하네요. 일단 그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11번 럭키코리아가 선행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되죠? 선행에 차라리 실패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요. 5번 위대한 비상도 있고 뭐 중간권에 있는 라이징 브라보도 있고 호크킹도 앞선에 붙어나간다라면 럭키코리아는 페이스에 맞춰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뭐 따라가서 입상을 한 적이 과연 있었는가라는 기억이 제가 없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저는 뭐 설명해 주셨다시피 5번 위대한 비상에 대해서 우선 점수를 주고 가겠습니다. 이 말이 바로 패출혈 두 번이 난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낄 이유도 없습니다. 뭐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살살살 다뤄서 상금 안 벌어가면서 이 말을 못 뛰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상당히 난감할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공격이 좀 더 확실하게 훈련을 시켜놓고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8번 호크킹, 7번 하늘공주 모두 설명해 주신 대로 동의하고 있는 바이고요. 저는 1번 유로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편성에 선행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선행 성공 여부가 입상과 직결이 된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11번 럭키코리아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백동희 위원의 의견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1번 유로파 같은 경우에는 선행과 선입, 추입까지 모두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직전보다 확실하게 스피드 보강에 신경을 쓴 성과 기대해 볼 수 있는 1번 유로파. 좋아하는 말 아니셨나요? 좋아하죠. 근데 결국에는 유로파란 마필 자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유전개 입장을 가져갈 수 있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매번 계속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치고도 열악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것도 부증도 무겁지 않았어요. 최근 8번, 9번을 뛰면서 51, 52, 51, 52 그렇게 편한 전개에 최적을 타면서도 변화가 없다라면 이제는 유로파는 확실하게 변화가 오기 전까지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네, 백동희 위원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동희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 중에서 저는 5번 위대한 비상이라는 말에 대한 중심마로서의 믿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 다만 승급전이지만 3등급에서도 이 5번 위대한 비상의 스피드는 매우 탁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선행 가능성 충분히 높고 굉장히 높은 우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7번 하늘공주 역시 동의합니다. 모래를 안 맞는 것이 중요한 말인데 외곽 게이트라면 모래 피해서 외곽에서 전개하면 되고 직전 경주는 안쪽 게이트다 보니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했다고 판단하는 만큼 이번 경주도 선행이든 선입이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복병은 3번 영광의 신화로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양호한 컨디션입니다. 최근에 꾸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고 4번 드림질주란 말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공백 이후에 한동안 저조한 컨디션 때문에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직전 경주부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좋은 말이기 때문에 단거리에서의 추입력 그동안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 경주 앞선 빈틈이 보일 경우에 올라올 수 있는 추입마 중에 가장 눈에 띈다라는 판단입니다. 4번 드림질주의 추입 가능성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 수도 4번 드림질주는 복벽거래 세력으로 좀 같이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직전경주 예전에 이제 파행 때문에 고생하고 나서부터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직전경주에는 이제 발주하면서 마필 자체가 고개를 많이 흔들리면서 나왔어요. 이제 흔들리면서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기도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었는데 거리가 1600이었다 할지라도 올려붙이는 걸음 여유가 있었고요. 과거 드림질주는 1200, 1300에서 올려붙이는 초반 발주가 빠르진 않지만 발주의 중속감의 여유와 탄력을 충분히 지켜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4번 드림질주 무거운 부증이 조금 찝찝하긴 할지라도 힘이 좋은 유형이라서 단거리까지는 저 역시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마필입니다. 네, 금요일 라스트 경주 일단 뭐 7번 한월공주가 직전에 경합선두 레이스를 너끈히 극복하고 우승을 했던 전력이기에 이번에 흐름 빠른 레이스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5번 위대한 비상 7월 27일에 패출을 1회차 직전 10월 21일 날 다시금 패출을 2회 직전 당시도 내측으로 기대는 악격도 보였고 과연 이 아끼다가 뭐가 잘못될 수가 있겠죠. 아낌없이 이번에 마필의 능력을 원없이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능력 좋은 말이죠.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11월 24일 날 주행 심사까지 건재한 면모를 보였고 훈련 패턴이나 상태감을 봐도요. 이번에 충분히 제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는 연투기 대치 5번 위대한 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8번 호크킹은 직전에 공백이 좀 길었죠. 당시 출발을 외측 기대했고 초반 전기가 주인간 쳐졌고 모래 맞았음에도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이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흐름 빠른 레이스 앞선에서도 전개 운영이 가능한 8번 이 호크킹 이번에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까지 여태의 마필들 저희 위원들이 다 이제 질문과 설명해 주셨고요. 자 금요일 라스트 13경주는요 게이트 외곽이지만 초반 전기에서 앞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19조 마필 11번 럭키코리아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올해 이제 첫 경마 1, 이 금요 경마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언제나 저희는 정성을 다해서 또한 무거운 마음가짐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신 우일신 계속해서 저희의 새로운 면모와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금요 경마도 지난주 부산의 어려운 흐름에 이어서 상당히 난해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당일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토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